저는 이미 설치를 다 해놨고 권한들을 다 수락을 해놔가지고 네, 이 USB 케이블을 바로 연결하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네뷸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자동으로 쭉쭉쭉쭉 실행이 되죠. 그러면 이 화면에 와, 진짜 리얼하게 엄청 큰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으로 리모컨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넷플릭스를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서 컨텐츠들을 네, 이렇게 바로 재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큰 화면으로 이렇게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블로그 채널입니다. 제가 TV 프로그램은 그닥 좋아하진 않는데 영화나 아니면 해외 드라마 이런 것들은 제가 즐겨보다 보니까 집에 TV를 4K로 구입을 해가지고 시청하고 있었습니다. TV 크기가 55인치인데 이것도 나름 큰 TV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막 그런 것들을 시청하기에는. 그런데 뭔가 2% 아쉬운 느낌이 있었습니다. 더큰 TV로 보고 싶은 욕구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면 역시 더큰 TV를 찾아봐야겠죠? 엄청 비싸네요. 이때 필요한 건 바로 U+ 리얼 글래스. TV보다 훨씬 저렴한 금액에 100인치 스크린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리얼 글래스가 어떤 건지 모르신다고요? 짧게 설명드리면 안경형의 스마트 디스플레이 제품이며 스마트폰과 유선으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한쪽 렌즈당 1920, 1080, 쉽게 말해서 FHD로 각각 지원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시야각은 52도로 편안하게 시청이 가능합니다. 눈을 이렇게 쇽쇽쇽쇽쇽쇽 돌려도 아주아주 아주 잘 보이는 거죠. 배터리 같은 경우는 U+ 리얼 글래스가 스마트폰과 유선으로 연결을 하다 보니까 스마트폰의 배터리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적으로 한 2, 3시간? 네, 그 정도 사용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영화 한두 편 정도는 거뜬히 볼수 있다. 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긴 할 건데 이 제품 내의 센서가 6DOF, 객체 인식, 평면 인식, 그리고 이걸 슬램이라고 읽어야 될까요? 네, 이런 것까지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정말 가상현실 속에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해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설명드려서 리얼글래스가 어떤 제품이다 그런 게 상상이 되시죠? 그러면 그 상상을 가지고 제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러한 파우치에 넣어서 네, 제품을 받았습니다. 그럼 한번 뜯어보도록 해야겠죠? 이렇게 뜯으면 네, 리얼글래스 박스가 이렇게 있습니다. 오, 꽤 고급스러워요. 그러면 깔끔하게 한번 뜯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제품 박스를 이렇게 열면, 오, 네, 안에 파우치가 하나 더 들어있네요. 네, 옆에 네, 박스도 꽤 고급스러워요. 그쵸? 자, 그러면 이건 제품, 본품이니까 제가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럼 이 안에 또 어떤 제품들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렇게 종이 상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 종이 상자를 열면 사용 설명서가 들어있고, 그 다음에 뭐 보증서 들어있고, 네, 사용을 어떻게 할수 있는지, 이런 QR코드가 같이 포함이 되어 있고, 스티커가 있고, 청소용 천, 네, 고급스러운 융으로 된 천이 이렇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안쪽에 이렇게 열면 렌즈가 하나 더 들어있네요. 이 렌즈 같은 경우는 교정 렌즈 프레임이라 그래가지고 일반적으로 안경을 안 쓰시는 분들, 네, 그런 분들은 이게 필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저처럼 막 평소에 안경을 쓰고 다니시는 분들, 그러면 이게 잘안 보일 수 있거든요. 여기에다가 렌즈를 안경점에 가서 맞춘 다음에 장착을 해가지고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교정 렌즈 프레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코 받침 패드가 사이즈별로 4종이 기본적으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이쪽 코 높이가 다 달라가지고 착용하기 힘드신 분들, 그러신 분들은 네, 본인한테 맞는 네, 코 받침대를 사용해서 리얼 글래스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작게 있는 이거 같은 경우는 선 정리 클립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저는 여기 하나는 본품에다 껴놔가지고 네, 이렇게 총두 개가 제공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정도 봤으면 이제 본품을 구경을 해야겠죠? 네, 본품은 이런 식으로 종이에 쌓여져 있고 파우치가 되게 네, 하드 파우치여가지고 제품을 되게 잘 보관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스트랩까지 따로 제공을 해주고 있네요. 그리고 아까 말한 선 정리 클립 이쪽에 붙어 있죠. 네, 제품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VR 커버가 있어가지고 외부 시야를 차단해서 컨텐츠를 좀 더 집중할 수 있도록 네 이렇게 끼워서 사용할 수 있고 평소에는 여기가 비치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잘 비치죠? VR 커버를 딱 끼우면 네 여기가 어두워집니다. 그래서 모든 컨텐츠는 이 안에서 동작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전면 먼저 보여드리게 되면 여기 양쪽에 렌즈 같은 게 있죠?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의 공간 인식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용자 주위의 공간들을 인식해주는 그런 센서입니다. 다음은 여기 중앙에도 렌즈가 하나 더 있어요. 이거는 중앙의 촬영 카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카메라를 이용해서 이미지나 텍스트를 인식할 수 있도록 네, 그런 기능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 여기에 버튼이 양쪽으로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이거는 밝기 조절입니다. 그리고 양쪽에 이렇게 홈 같은 게 있는데 여기는 360도 입체 음향 스피커라 그래가지고 여기 자체에 스피커가 달려서 좀 더 컨텐츠를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쪽에는 항상 이렇게 케이블이 장착이 되어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렇게 타입C 케이블로 제공을 해줘가지고 이 스마트폰에 연결을 이렇게 바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 제품을 사용하시기 전에 그 어떤 스마트폰이 지원을 하는지 먼저 아셔야 되거든요. 일단 제가 보여드린 자료는 2020년 9월 11일 네, 그 기준으로 이제 제공을 하는 건데 앞으로 업데이트 되면서 그런 지원 단말기를 늘려간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갤럭시 노트 20, 20 울트라, 갤럭시 Z 폴드 2, 5G, 그리고 LG 벨벳, 제가 오늘 시연할 V50 이렇게 지원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뭐 여러 스마트폰들도 지원되면 좋은데 앞으로 컴퓨터랑 연결해서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정말 무궁무진한 컨텐츠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거 가지고 테스트 해보고 싶었던 거는 영화를 진짜 실감나게 감상할 수 있을까? 좀 그런 의문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영화 쪽을 보여드릴 거고 어찌됐든 리얼 글래스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가지고 그 부분도 같이 포함해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나에게 맞는 코받침대를 네, 찾아줍니다. 네, 그래서 장착을 했는데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네, 이거를 사용하면 될 것 같아요. 일단 착용한 모습은 네, 이런 모습입니다. 되게 약간 해괴망측한 것 같기도 한데 보통 이런 제품을 막 밖에 걸어다니면서 사용하는 경우 많이 없잖아요. 일단 아마 실내나 집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많을 것 같아가지고 네, 착용했을 때는 대략적으로 이런 모습입니다. 이 리얼 글래스를 동작하기 위해서는 네뷸라라는 앱을 사용해야 되는데 그 네뷸라 앱은 원스토어에서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보이시는 바로 이 앱을 설치해 주시면 됩니다. 저는 이미 설치를 다 해놨고 권한들을 다 수락을 해놔가지고 네, 이 USB 케이블을 바로 연결하면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결을 하면 네, 네뷸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하면서 자동으로 쭉쭉쭉쭉 실행이 되죠. 그러면 이 화면에 와 진짜 리얼하게 엄청 큰 디스플레이로 이렇게 화면이 보여지게 돼요. 그래서 이 핸드폰, 이 스마트폰으로 리모컨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여기 화면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뒤에 배경에 보이는 게 원치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아까 VR 커버를 활용해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완벽하게 가려줄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런 식으로 여기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런 컨텐츠들을 볼 수가 있고 네, 상단에 이렇게 플러스 버튼 요걸 터치하게 되면 여기 하단에서 추천 앱이랑 일반 앱들을 이렇게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마 스마트폰에 모든 앱들이 다 뜨진 않고 여기에서 같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앱들을 선택할 수가 있는데 뭐 기본적으로 크롬 웹브라우저나 아니면 뭐 유튜브 이런 것들은 다 실행할 수가 있으니까 네, 편안하게 그냥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웹브라우저 하나 이렇게 열게 되면 웹브라우저를 이렇게 내가 원하는 곳에 배치를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가까이 당길 수 있고 멀리 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크기 네, 크기 자체를 이렇게 확대했다 축소했다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치가 어느 정도 좀 완료가 됐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고정을 시켜주고 네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네이버 웹브라우저를 되게 편안하게 볼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의 날씨 네 이렇게 선택을 하면 네, 드래그는 똑같이 스마트폰에서 하는 거랑 똑같이 이렇게 드래그를 내리시면 돼요. 날씨를 되게 잘 확인할 수가 있고 글씨 있는데도 전혀 무리가 없죠. 여기에서 다시 홈 불러오기를 누르면 네, 그 위에 홈이 이런 식으로 뜹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뭐 유튜브를 또 선택을 하면 브라우저를 양쪽에 이런 식으로 배치를 네, 할 수가 있죠. 네, 이렇게 편안하게 그래서 아무 컨텐츠나 만약에 백으로 가려면 이렇게 하단에 네, 이 백을 누르게 되면 뒤로 가게 됩니다. 컨텐츠를 이렇게 이제 시청할 수가 있는 거죠. 전체 보기를 누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큰 화면으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더 확대시키면 진짜 큰 화면으로 볼 수가 있겠죠. 만약에 좀 정신 살았다 난 딴 것도 해야 되는데 그럼 이렇게 옆에 배치하고 여기를 보다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컨텐츠를 보다가
진짜 약간 VR로 경험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저는 이제 넷플릭스, 보통 이런 것들을 많이 시청을 하거든요. 여기 네빌라에는 넷플릭스를 추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추가해야 되지? 아마 이런 먼저 고민이 들 것 같은데, 그때는 상단에서 이렇게 드래그로 내리게 되면 알림센터 창이 뜨잖아요. 그러면 네빌라에서 MR 모드 실행 중입니다 라고 뜨고 미러 로드로 변경이라는 버튼이 있습니다. 이 변경을 누르게 되면 이 스마트폰 화면을 미러링 형태로 바꿔서 디스플레이에 보여주는 그런 방식으로 전환이 되게 됩니다. 미러 모드로 변경을 하게 되면 이렇게 조금 기다리면 이 화면이 여기에 전면에 뜨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는 모든 컨텐츠를 다 즐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게임도 이렇게 즐길 수가 있고, 저는 넷플릭스를 이렇게 실행을 한 다음에 여기서 컨텐츠들을 이렇게 바로 재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진짜 큰 화면으로 이렇게 재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소리도 여기서 다 나오다 보니까 정말 실감나게 영화를 감상할 수가 있고, 이게 정말 신기했던 게 이거 화면을 보게 되면 눈이 진짜 하나도 안 아파요. 너무 또렷한 느낌? 그래서 여기서 뭐 밝기가 어둡다 그러면 여기로 이렇게 더 밝게 볼 수가 있고, 너무 밝다 싶으면 이렇게 어둡게 볼 수가 있습니다. 소리는 뭐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소리가 점점 커지고요. 유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전혀 끊김없이 진짜 영화관에서 보는 느낌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보통 제가 예전에 VR 써보면 스마트폰을 여기다 넣어가지고 장착해서 쓰는 그런 것들을 많이 썼잖아요. 그런 것들 쓰면서도 와 진짜 놀랐다 신기하다 좀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걸 사용해보면 거의 그런 것들은 그 정도로 진짜 아이고 너무 신기해요. 진짜 한쪽 FHD, FHD를 장착하고 영화를 보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딱 켰는데 장난이 아니라 그냥 그냥 이런 감탄사밖에 안 나와요. 그냥 너무 신기해서. 그와 동시에 이런 작은 기계에서 그런 퀄리티가 가능한가? 그런 생각까지 들더라고요. 그래서 TV로도 좀 4K로 봐보고 스마트폰 VR도 사용을 해보고 뭐 아이패드도 있으니까 아이패드로 보고 컴퓨터로도 보고 그렇게 했는데, 이거 한번 사용하면 진짜 비교 불가예요. 이거 맞들리면 TV도 잘 안 볼 것 같은 느낌? 예, 제가 지금 앞으로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만약에 혼자 조용히 영화를 감상하고 싶거나 아니면 TV를 막 구입한다 라고 했을 때 85인치 이상 좀 그런 것들을 선택해줘야 좀 뭔가 영화관에서 보는 느낌이 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구입해야 되는데 금전적으로 좀 부담이 있거나 그러신 분들이 U+ 리얼글래스를 사용하신다라고 하게 되면 그 만족도는 배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것뿐만이 아니라 TV를 두기에 공간이 애매하신 분들, 막 자취하시는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 때문에 빔 프로젝트를 두기도 하는데, 빔 프로젝트 두기도 그것도 공간을 하나 차지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을 마련하기가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 그러신 분들에게는 진짜 완전 강력 추천하는 그런 아이템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해서 오늘 U+ 리얼글래스 제품 리뷰를 마쳐보도록 하고, 이와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다 확인해가지고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